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속에 맞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됐는데요. 아쉬움 속에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저마다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대체로 차분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을 윤파란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건물을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쏩니다. 오늘은 119 소방대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직업체험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입장객 줄이 길어져도 손소독과 발열 검사는 필수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올해 어린이날 소원은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한테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학교 개학하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해수욕장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잠시나마 답답함을 풀어보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띄엄띄엄 돗자리를 펼쳤고 야외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오늘은요 좀 넓은 곳에 조금 좀 선택해서 이렇게 좀 나왔어요. 좁은 곳보다는 실내보다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어린이날 풍경.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